소환성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오케이. 오늘은 이 수업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이게 수틀지 미적분일지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한 것 같아.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해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수틀 라인에다가 좀 집중을 해줄게. 그래야겠지. 알겠는가? 얘들아, 오늘은 우리 서로 이게 좀 용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이게 적응해야 될 시간이 오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줌키고 어쩌고저쩌고. 그 두 번째는 오늘 학부형들이 신입생 말고 니네 학부형들이 몇 분 오셔 잠깐씩. 그래서 모르겠어. 막 시간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오늘. 왜냐면 이거 신입생이면 내가 노하는데 수업 때문에 안 봤었는데 지금 다 니네들 부모님들이 잠깐 오셔서 논의할 것들 아주 잠깐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알겠지. 정신없는 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서로 좀 용인 좀 합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아, 근데 그게 상담이 10분을 안 넘길 거야. 수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녁 시간에 상담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A수능 시간이 좀 널널하잖아 뒤에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좀 오늘은 정신없는 하루가 될 테니까. 그리고 반장은 오늘 미팅을 전체 미팅을 오늘 하고 저 세부 미팅을 내일 하자. 팀 미팅. 그렇지 않을까? 오늘 미팅에서 결정할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이 수업에 내가 제시한 스케줄표 있지. 9시부터 밤 11시까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순서 배치를 할 거냐. 모두가 만족도가 좀 큰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반장하고 같이 의견들을 조율하면 나야 뭐 어차피 하는 수업이니까 똑같은데 중간에 텀이 없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쭉쭉 듣게 해주는 그 공통 분모를 합의해주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래야겠지. 알겠는가? 그리고 그게 100% 만족될 리는 죽어도 없다는 거야. 경외수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줌을 찍어내는 거니까 계속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양해한 다음에 같이 예쁘게 협의하기를 바래 애들 알겠지? 네. 자 오늘 수원스투 개념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적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좀 길어.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의 대칭성과 그렇지. 주기성에다가 귀합할 거야. 그치? 맞지? 그럼 대칭성 하면 떠오르는 것 같아. 첫 번째. 바이블 있잖아. 여기 적분에. 대칭성 적분에 쓰여. 그렇지. 기함수, 함수지.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게 하나 있어. 기함수, 함수의 중요 개념은 뭘까? 아, 그러니까 기함수, 무함수에서 우리가 촉각을 먼저 써야 될 건 뭘까? 그러니까 무엇이 기함수고 무엇이 무함수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우리 할 일이지. 그렇지 않을까? 네. 또? 그러면 아니, 그 구별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는? 홀수 차면 그건 좀 너무 양식 같지 않냐? 거기서 궁금했던 것들이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좋아.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기함수와 우함수의 판단법이야. 그치? 당연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당연한 첫 번째 논점은 예로 기억해야지. 그치? 논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fx와 f 마이너스 x에 그냥 모아야 돼. 비교해야 돼. 진짜. 예를 들어서 fx가 2분의 ax 빼기 인버스 x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f에 뭘 집어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집어넣어봐야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A inverse x 빼기 A x 승이지.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봐야 돼? 더해보고 빼보는 거지. 더했더니 그러면 기함수지. 빼서 0이면. 그렇지, 이제. 아니, 되게 근본적인 거지만 좀 가끔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하나 있어. 그죠? 왜냐면 이 원수 기함수를 자꾸 홀수차와 짝수차로 자꾸 귀환한다면 얘긴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fx와 f- 비교인데 이 비교도 방금 얘기했듯이 뭐와 뭐를 보는 거야? 합과? 차를 보는 거지, 그지?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곱셈과 나눗셈과 합성이 있어. 자, 얘기해 줘. 어떻게 판단할 거다? 곱셈은 근데 홀수계 있으면 뭐라고? 그다음 기함수다. 오케이, 나이스. 나눗셈도 마찬가지. 또 합성은 기함수만 합성되는 기함수. 아, 정확하지. 됐나? 아니면 추가 설명 필요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설명이 필요한 거. 곱으로 돼 있으면 좋아. 여기 네 명만 보자. 너 뭐 우할래, 기할래? 그럼 다시 기우 기지겠지? 기우 기우야? 오케이, 좋아. 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기함수한테 기함수 가서 O라는 그러니까 A라는 값을 주면 다 왼쪽 A 그럼 왼쪽 손을 들어. 다 왼쪽 손 다 들어. A하면 왼쪽 손이야. 번쩍 들어야지. 그다음 마이너스 A하면 우함수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너 그러니까 우함수는 한쪽 손밖에 못 드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A하면 기함수는 손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럼 잠깐만 처음에 들어봐. 이게 다 들어봐. 이게 다 플러스야. 알겠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A에서 손 바꿔봐. 기함수는 이러면 저 두 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기함수는 마이너스 두 배라고 해서 곱해봐.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승진이 말이 곱셈과 나눗셈이라면 내려 이제 기함수가 홀수계면 곱한 결과와 나눗셈 결과가 음수를 표출한다는 거지. 이제. 근데 기함수가 짝수계라면 우함수에 관계없이 그냥 값이 다 똑같이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기함수의 개수가 홀수계였다면 맞지? 그지? 그러면 무슨 함수야? 기함수고. 나머지 경우는 우함수다라는 거. 합성은 뭐냐면 선생님 봐봐. 네가 합성은 전달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초연이가 태훈이한테 뿔말을 줬어. 오케이? 그럼 줘봐. 그럼 넌 양손을 들어야 돼. 그치? 그리고 줘봐. 근데 얘가 바보라. 얘는 두 개 줬는데 손은 어느 것만 들어? 하나만 들어. 왼쪽. 그 다음에 주는 똑똑하거든. 기함수란 말은 이제 줄 때 얘가 뭐만 줘? 하나만 주니까 얘 반응은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와. 그러니까 우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존재하면 그 순간부터 다 무슨 함수가 돼? 플러스 함수가 돼. 그래서 지금 여기다 놓은다면 지금 한 얘기가 이게 출제 많아.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산된 함수는 기함수가 뭐라면 홀수계이면 무슨 함수다. 그치? 이때가 기함수라는 거지. 그치? 왠지를 지금 설명했잖아. 그치? 설명했잖아. 네. 음수가 홀수계야 음수를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다음 합성이었다면 우함수가 존재하면 모두 무슨 함수가 우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실제 수투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죠. 그때 애들이 이 문제가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 수능에서 이게 수투는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뭐지? 사인 x 도트 기하 코사인 x 그렇지? 아 미안하다. 탄젠트 x 단계. 이게 기함수 도트 기함수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기함수니까 답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논술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지. 애들이 이거 접근하려고 막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빼기 얘기야. 역시 무슨 함수야? 기함수부터 기함수. 그 답은 알았나? 영. 어느 학교 기출이냐면 가운데 학교 기출. 그러니까 이 논점들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겠지, 그지? 대답을 하네. 네. 질문할 거 없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그렇지. 그러니까 꼭 x하고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 꼭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인 탄젠트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거야. fx를 좋은 질문인데 사인 탄젠트 x라고 하자. 그럼 f 마이너스 x는 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x인데, 오케이? 한편 이거는 교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x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이건 그냥 교과잖아. 그래서 얘가 뭐더라? 마이너스 사인 탄젠 x. 그래서 여기까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얼마더라? 0이다. 그래서 기함수라는 말 쓰지 않는 거야. 어쩌면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 들어가야 돼. 그리고 논술에서는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으로 0이다라면 큰일 나지. 그리고 어떻게 줘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치환 적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계가 모호하다니까. 거기서 또 미적분이야. 논술에서 그걸 두 개 다 물어보고 싶은 거야. 수원수투, 기본적인 수학, 그리고 미적분의 치환 적분까지. 얘가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시험이 대다수가 처음 질문하는 것들이 지금 이거 너무 이상한 시험 아니에요? 왜냐면 수학 문제 세 개로 어떻게 3년의 노력을 평가합니까? 라고 하잖아. 모를 때지. 수학 문제 세 문제면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을 다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서술하다 보면 다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시험인 거죠, 사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두 번째. 이거 좀 수능을 통해서 알아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 기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출제자가 이렇게 주면 이게 기함수란 뜻이 혹시 본 적 있나? 힌트를 줄게. 기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기함수나 얘들아, 그지?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 같은 간격이야. 0이겠지. 그러니까 더하면 0이겠지. 그거야 바로 여기 A, B. 여기는 이걸 갖고 자, 이 앞에 단어가 중에 임의의 A, B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fx, dx 맞죠? 더하기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그렇지? fx, dx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 풀라는 게 아니라 가나 다 중에 팅 하나 들어와 있는 거지. 아 나는 원점 대칭이란다. 그지 않을까? 그치? 이게 원점 대칭이라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이런 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우함수도 똑같을 거 아니야. 우함수. 그치? 우함수는 그냥 같다라고 해서 빼서 얼마였다? 0이었다가 되고. 근데 여기도 바꾸는 경우도 있어. 여기 뭐를 바꿔? 앞뒤를 바꾸고 마이너스 붙여버리는 거지. 그치? 더 헷갈리라고. 이해가 가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수능적인 표현인 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됐는가? 이해 갔어?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제 우함수 기함수는 됐고 진미에서 계속해줘야 돼. 이게 문제죠.
잠깐. 뭐야 이게? 더 쓴 거 봐야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어때 선생님 봐봐. 나 중요한 얘기였는데. 같은 얘기지, 그치? X에 뭐 집어넣은 거야, 선생님 지금? X에 A 플러스 X를 대입해봤지, 그치? 그럼 잠깐만,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거 볼까? 한국말로? 아니, Y의 중점이 이걸 이렇게 봐야죠. 요 2 있잖아, 얘들아, 그치? 맞지? 요 2를 넘길게. 요렇게만 읽어봐. 다르게 보이지, 그치? Y의 중점이 언제나 어때? 1치 얼마로? 2분의 C. 그 다음, 여기는? X의 중점은? A야, 그쵸? 맞지 않아? 그 소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 A, 2분의 C에 대해서 뭐라고 읽어? 대칭이라고 읽어.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물어봤다면, 물론 이제 fx는 항상 양수라고 이제 가정해 놓을게. 됐니? 이걸 그림으로 묘사해 볼게. 봐봐. x축이야 이거 얘들아 알겠죠? 함수가 이렇게 있대. 그 안에서 여기가 얼마? a 여기는 y좌표는 2분의 c의 담대칭이겠지, 그치? 그때 이 친구를 a-h 여기서부터 해야겠지? 되냐고. 네. 여기까지. 여긴 A 플러스 H. 적분을 하면 지금 얘가 구하라는 게 알겠어. 알겠다고 이 새끼들아. 이 넓인데 그지.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대칭성 때문에 요 넓이 있잖아 얘들아 그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 같지 그지. 그래서 답은 2h 곱하기 2분의 c, 즉 hc. 이거 이제 무슨 적분이라고 해? 점대칭 적분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점대칭 적분이 중요하겠냐, 표현이 중요하겠냐. 그렇지, 표현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점대칭이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표현이야, 알겠지? 리액션이 없는데? 네. 됐어, 넘어가도 돼? 네. 찝찝하면 계속 질문해줘. 네. 자, 네 번째는 그럼 여기에 맞잡아 놓는 놈이 하나 있겠네. 이것도 많이 했던 거. FEK-의 의미. Y, 그렇지. Y 콜 FX를 X는 K에 대칭하세요라는 게 언제? 1 과정이었단 말이야 이게. 자, 이게 몇 번이냐면 지금 21번 문제에 기출돼 있어. 요새 수능의 21번 주관식 이런 뜻이야. 너 많이 알 거야. 수업 때 많이 했으니까. fx 더하기 f4-x는 x제곱일 때 작년 수능이었어. 알 거야 이거 유사 문제가. 그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fx dx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였지. 그치? 맞지? 네. 그려볼게. 자, 요게 fx라고 가정해서 해드려야 알겠죠? 네. 여기 fx. 그러면 여기에 내가 요 논점 때문에 x에 뭐를 걷을까? 2를 놓고. 네. 그러면 이 친구 이 F4-X라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따우로 생겼을 거야, 그죠? 네.
x는 2의 대칭이니까 그죠? 이게 지금 f 3-x 상태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하는지 봤더니 이 fx를 0부터 4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 그럼 요 적분값을 써보자 뭐라고 쓸 수 있다 0부터 2까지 fx라고 쓸 수 있다 그지 그럼 이제 이 적분값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적분값 써보자 0부터 2까지 그렇지 어차피 대칭성 때문에 갔다 이거네 그지 그럼 얘네 둘이 합쳐져서 0부터 2까지 그렇지 이걸 두 개 더한 게 x제곱이라는 답이네 그런 거지 3번에 8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점짜리 배점인데 그러니까 출제 베이스는 어디야 1수학이지 그러니까 fk-x를 이 함수를 정확히 뭐하고 있냐라는 거야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치? 됐는가? 네. 질문 없어 진짜? 됐어요? 네. 이게 우리가 대칭성에서 꼭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야 대답이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우면 이 수업은 빼버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너무 쉬우면 얘기해 줘야 되더라 알겠지? 자 얘 중요하죠 이렇게 써줄게, 그치? 네. 무슨 뜻? 몇 주기? 지난주에 당하고도 또 그 피주기라고 이 개새끼야. 지난주에 피주기라고 만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쌍놈의 새끼야 몇 주기? 어쨌든 n분의 피주기. 그러니까 니네 뭐가 수능의 문제냐면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제일 나쁜 거야. 그럼 애들이 이걸 보고 몇 주기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치? 표현을 외운 것도 문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걸 봐야 돼 그냥 별과 세모의 차이가 일정한 숫자일 때 그치? 얘는 두 칸마다 값이 같아요 라고 읽어야지 그치? 두 칸마다 값이 같으니까 주기로는 n분의 p주기가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치?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지 여기 하나 또 이게 이거 수능이랑 논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두 개 만족하는 잠깐만 왼쪽 거 무슨 뜻이야? 3대칭이지 그치? 오른쪽 거 8대칭이야 그치? 근데 이거야 뭐야 이 F는? 3대칭이고 8대칭이고 동시에 미치석이 그치? 몇 주기? 10주기? 바꿔볼게 이걸 이제 서술돼야 되고 이해돼야 되더라 알겠지? 자 어쨌든 대칭이라는 건 얘네 둘의 합이 얼마인 거야 미지수의 합이 x에 관계없이 합이 6이니까 가운데 3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3대칭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얘가냐고 네.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두 개의 개념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그죠? 아, 같은 얘기잖아, 그치? 어쨌든 합이 얼마이라는 사실만 표현하는 건 양식이니까. 그치, 미지수의 합이 6이었다는 것만 설명하면 3대칭을 설명하는 근거니까, 그치?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얘들아? 두시, 그렇지. 얘랑 얘를 뭐 하려고? 연립하려고. 그치? 그럼 우리는 둘을 연립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F4-X는 F였나? 자, 그리고 나서 논점을 얘로 끌고 가봐. 얘로. 그렇지. 차가 얼마야? 10이네. 아, 몇 주기? 10주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10주기인데 최소정수라고 하자. 또 깐깐하게 넣었네. 하나 안 넣었더니 죄송해. 하여튼 10칸마다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 한번 그려볼래? 상상해서 아무렇게나? 아마 이 그림은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겠지만 여기가 분명히 3이고 여기가 아까 8이었잖아 얘들아, 그죠? 네. 10주기였으니까 얘들아, 그지? 10칸마다 값이 같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지, 그지? 그럼 여기가 5 더하면 13 아니야 얘들아, 그죠? 네. 그럼 이런 그림 가능한가? 이런 게 똑같이 오는 거야. 그럼 자, 뭐에 대해서 대칭 맞아? 3에 대해서 대칭 맞지? 또 뭐에 대한 대칭도 맞아? 8에 대한 대칭도 맞지,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몇 주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하나의 양태를 보여주는 거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주기는 이런 표현을 하나 매우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 한국말로 기억하다 가끔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야기하지, 선생님이? 미안해. 선대칭 몇 개는? 그렇지. 두 개는? 그렇지. 주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F가 선대칭이 두 개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뭐를 가지게 돼? 그거 유명한 거. 이 코스 사인 X. 코스 사인 X 탄젠트. 사인 X 선대칭 봐봐. 존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2분의 파이 대칭이고 2분의 3 파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주기지. 그렇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존나 럭셔리하게 아, 좋아, 이 지랄하면 큰일 나겠지. 왜 이거 보여야 되니까 작살나는 수가 있어야겠어. 그러다가 논술에다가 선대칭 두 개는 하나의 주기를 의미하고 이 라인이 병신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겠어. 그렇지 않을까? 그죠? 이해 갔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x는 p주기 함수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가정을 할게. 맞지? 그치?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지.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의 적분과 맞니? 네. b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x의 적분은 언제나 어때? 언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성질이야. 알겠니? 이거 주기 함수에서 가장 모한, 가장 뜨거운 곳에 있는 성질이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왜냐하면 이걸로 서술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논점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현재,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뭐 할 거냐가 중요해. 보일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표현도 시켜야지. 어? 부정적분. 근데 부정적분을 끄고 가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게 스몰 fx가 p주기 함수인데 라지 fx가 p주기 함수 아니잖아. 그 라지 fx 끄고 다니면 되게 불편하지. 다시 아니 이거 고민해봐. 지금 논술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분명히 아마 서술할 때 엿대볼 거야.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논점은 남겨놓게 해야겠죠? 그냥 이제 중간에 나왔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한 문제였어. 근데 논제 세 개 중에 맨 위에 거였어. 싼 거,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야. 아래서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보여주고 써먹어 있듯이. 근데 얘는 수능은 걱정하지 마. 수능은 이게 주어져. 아, 수능은 증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걸 쓰면 돼. AB에 관계없이 주기의 합승 언제나 일정해라는 걸 그냥 직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논술자들은 이게 좀 고민거리가 되겠지. 하여튼 뭐 그건 논술 시간에 해결하면 됐고 다음 주에 문제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겠니? 나가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봐. 고민스러울 거야. 근데 되게 쉬워요. 늘 그랬잖아. 늘 예고편 주고. 자, 이게 지금
대칭성을 이용한 성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됐는가? 물론 이제 다섯 번째가 있지, 그지? 뭐냐면 역 대칭성에서 떠오르는 역함수인데, 그럼 영의 공식이잖아, 그지? 근데 이걸 지금 설명하자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지? 네. 네, 점대칭 두 개도 주기를 만들죠. 점대칭 두 개도 주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예 똑같은 거라 방법도 똑같으니까 그냥 패싱해도 돼.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몇 번이야? 15번 아니면 100%야 이거 나오면 대칭성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해서 난다. 근데 이게 이것만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사트라이너비겠지. 그러니까 논점은 어때? 상당히 높은 문제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수2에서의 뭐 y 코렉스 대칭 쉽게 말하면 역함수인데 뭐 우리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치?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뭐 지금 증명도 몇 번을 했는데 그치? 는 bfa-afa라는 영의 공식이 하나 있었지 그치? 수2에서는 얘를 그냥 기하적 원리로 적용하고 말지, 그치? 됐는가? 우리가 수트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이면 뭐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칭성을 봤을 때는 이해가 나? 됐니? 네. 질문하고. 그 좀 몇십 번을 보여준 거 아니냐?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럼 나중에 논술 개념 시간에 물어보긴 하는데.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에 있어. 근데 나도 유튜브에 찾다 보면 막 미치겠던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나도 헷갈리더라고. 그 유튜브 다 엎어버릴까?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그 써줬잖아. 근데 그걸로도 좀 부족하지. 더 다 쓰기도 그 내용은 치환적 뿐인. 아, 한번 해볼게. 카테고리로 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야, 이 돌아 이 새끼야. 내가 무슨 SBS야, 씨발로만. 우리가 아, 뭐 폴리 할 때처럼 우리 유튜브에서 폴리 들을 때 3분 25초까지 뭐 폴킴의 노래 개새끼야 나 그거 했어. 그치, 그니까 그 댓글을 나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아, 뭔지 알아. 나도 유튜브에서 노래 들을 때 이렇게 댓글 누르면 몇 분까지 누구 노래 누구 노래 그걸 네가 하면 되겠네. 고마워. 동미 씨를 많이 죽이려고 그랬고 질문.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워낙 심플하게 나와서 여기만 볼까? 이거 풀면 돼. 9번. 9번 한번 풀어보자. 근데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드럽게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봐라. 일단 F는 뭐야? 그치, F는 우함수지, 그죠? G는 기함수야, 그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그죠? F'은 죽여버린 수가 있어. F'은 기함수 맞죠, 그죠? G 프라임.
우암순회 그죠? 맞지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x 곱하기 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맞지? 네. 2xf 프라임 x 맞죠? 네. 더하기 x니까 x는 무슨 함수고? 기함수고 맞죠? 그죠? 이게 지금 x 곱하기 f 프라임 곱하기 프라임이 되겠지? 얘가 이거 기함수 되지? 그럼 얘만 무슨 함수야? 우함수네, 그지? 맞지, 그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 g 프라임이 뭐야? x 더하기 아 fx 더하기 xf 프라임 x지, 그지? 근데 fx가 무슨 함수래? 지금 우린 요걸 적분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지? 맞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적분을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맞지, 그치? 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치? 맞지 않나요, 그치? 동의했냐고. 뭐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부터 2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말이야, 그죠? 얘는 G'이 우함수니까 맞지 그지? 이 적분값은 얼마가 나와? 24가 나오지 않아 그죠? 그 다음 얘는 fx를 적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마이부터 어디까지? 이까지를 적분을 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요 적분값을 줬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치 않아? 그럼 이 f값을 적분을 준 거 맞지 않을까 얘들아 그지? 그럼 얘 적분값 줬고 얘도 우리 알고 있, 아, 얘 줬고 얘도 알 수 있잖아 그죠? F'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나 설명 안 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함수 함수를 막 미싱해 버린 거라고. 다시 해봐. 끝까지 해봐. 아주 제대로 한번 풀어보라니까. 수능한 소리. 답은 몇 번? 아 잠깐만 내가 할게 시간대 다시 한번 F는 무슨 함수? 우함수 대답해 줘 네. F는 우함수 F'은 기함수 맞죠 그죠? 네. 많이 네. G는 기함수 g 프라임은 잠깐만 fx 더하기 xf 프라임 x야 얘들아 그치? 근데 이 g 프라임 x가 무슨 함수래? 우함수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네. fx도 무슨 함수고? 우함수고 맞죠 그죠? 얘도 무슨 함수는 맞아? 0부터 2까지 적분을 했던 값을 줬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됐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일단 얘가 얼마라는 걸 준 거야 지금 현재 12라는 걸 준 거고 얘들아 알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다 조건에 있는
xf 프라임 곱하기 프라임 더하기 ex f 프라임 더하기 x의 적분값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며 얘들아, 그죠? 그럼 얘를 적분한 게 얼마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 16이었으니까 맞지? 근데 xf 프라임은 우함수니까 그치? 얘가 얼마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8이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얘들아, 그치? 얘가 12였다며? 이 친구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4였구나, 그죠? 맞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이제 f 프라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 가능가? 어디서 알아내면 되겠어? 빨리 알아내. 가에서 알면 되는 거 맞아? 가에서 어떻게 알아내? 나에서. 나에서 어떻게? 다시 해봐, 빨리. 다시 드려. 그렇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다 연결돼야지. 이게 G2 마이너스 얼마? G0인데 여기 좀 봐봐. G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G0가 0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G2가 얼마라는 얘기야? 12라는 얘기잖아, 현재,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F2 빼기 F0가 되지, 그치? 근데 F0는 0이었다며 얘들아, 그죠? 맞지, 그치? 네. 그럼 다시 여기서 G2는 뭐가 되는 거야? 네. EF2인데 G2가 10이었다면 네. F2는 얼마가 돼? 6. 그래서 이거 6이구나. 답은 얼마? 네. 10이었네. 그러니까 대칭성하고 그냥 믹싱한 거 부정적도 나오고 원시함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꽤 어때? 높은 평가를 주는 문제. 이건 만약에 나왔다면 몇 번 될까? 13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번 때겠죠. 10번 아니면 11번 요새의 경향으로 본다. 왜냐면 대칭성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칭성을 쓰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GX와 F2를 비교하는 것 같으니까 제일 수상했던 게 이 조건에서 제일 수상했던 거 하나 찍으라면 그렇지, F0이네요. 이제 수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무슨 대칭을 의미하는 건데 워시 대칭이잖아, 그렇지? 근데 굳이 얘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워시 대칭이니까, 그렇지? 현은 새끼네라는 건데 이제 이걸 써먹자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동의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오늘의 수원 수트의 개념은 대칭성 적분이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수능한 성분은 우리 이 수업의 패턴을 알지, 한 문제 풀어줘야 돼. 알겠냐? 네. 나머지 문제는 당신들이 풀어봐야 되고. 여기 있는 세 문제는 얘들아, 알겠지? 네. 그 대신 여러분은 이 개념을 꼭 기억하게 말해야 돼, 알겠죠? 그죠? 네. 알겠는가? 질문. 네.